돌아가죠. 이게 장난 아니게 세긴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보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원터치 안마 쿠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의자에 걸어놓고 쓰는 거거든요. 제가 우선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막 하다 보니까 좀 화면이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. 자, 요게 품질 보증서인데 피지 안 맞죠? 네. 아, 박스가 화이트라서. 자, 내용물 한번 볼까요? 이게 홈플러스에서 추석 맞이해서 한 직전이라 요거는 치우고, 네, 요게 바로 안마 쿠션입니다. 오, 괜찮죠? 제가 요거를 산 게, 그러니까 뭐 리뷰도 없어요. 이게 어디서,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제조한 건데, 리뷰도 없고, 이게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몰랐는데, 요거를 판매하는 판매대에 요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직접, 예, 시연을 해보고 구매한 거라,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요게 우선 본체가 있고요. 아까 품질 보증서 있었고, 여기 차량용 전원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원 또 하나 있고요. 와, 근데 아무리 의정이라고 해서 화면 되게 더럽긴 하네요. 네, 의자에 한번 설치해보고 작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자에 설치를 했습니다. 한번 작동해볼까요? 돌아가죠? 이게 장난 아니게 세긴 하더라고요. 자,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좀 끄고 얘기할게요. 아니구나. 한번 누르면 안 꺼지는구나. 꺼지는 게 한번 누르면 방향이 바뀌고, 한번 누르면 그 열선이 꺼지고,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눌렀을 때 전원이 완전히 꺼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사진 찍긴 뭐 괜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악해 보이긴 합니다. 예, 이게 겉에는 좀 이쁘장한데 안에 이 지퍼를, 네, 여기가 지퍼 달렸는데 지퍼를 내리면 약간 좀 없어 보여요. 예, 웬만하면 내부를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간단하게 사용하시기 좋지 않을까. 제가 이제 사용기를 또 써보고 나서 블로그에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.